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철강업체 준비를 해 주셨는데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철강업체, 철강제의 이 가격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제 철강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을 했네요. 네, 주가는 오르지 않았지만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뭐 반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현대제철이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1.7, 129.5, 6조 9,797억 원, 6,974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5,985억 원이었는데 16.5%를 뛰어넘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포함한 철강업체들이 원재료 부담을 전가를 잘 시켰다. 네. 대신에 조선, 자동차, 건설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아니면 자신들도 그것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가. 하여튼 우리가 보통 그 언론에서 타이틀이 삿바 싸움이라고 나오잖아요. 씨름에서 이만기 씨와 강호동 씨가 삿바 싸움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재면서 삿바 싸움을 굉장히 하는 거죠. 그 삿바 싸움에서 철강업체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 마진이 굉장히 좋아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강판 쪽도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요? 네, 한 분야씩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전방산업이 세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선, 자동차, 건설, 그렇죠? 3대 그 전방산업과 협상을 통해서 결국 얼마만큼의 판가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싸움이죠. 예. 대부분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협상이 진행되게 되고요. 지금 뭐 시멘트 업계와 건설 업계의 어떤 그런 삿바 싸움들 그런 것도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시멘트 업계보다는 철강 업체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하면 그런데 분야가 달라서 그런데 일단 인지도나 이런 위상 면에서는 더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현대제철 포스코랑 그리고 한일 시멘트나 뭐 쌍용 CNE 그리고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뭐 GS건설 이렇게 있는데 현대건설, GS건설과 현대제철 포스코가 좀 더 고정관념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비등비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쌍용 CNE나 한일시멘트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합종연행을 하긴 했지만 시멘트 업계는 아직 을의 입장으로 보인다면 철강업체는 우리 포스코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고 현대제철을 무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삿바 싸움이 조금 더 어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시멘트나 건설, 레미콘, 건설 이쪽보다는. 자동차 강판 쪽은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반도체 때문에 잘 안 팔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기자동차 쪽이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되면서 전기자동차를 빨리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그 전기자동차 가격에 전가를 시키면서 철강업체들의 요구를 받아줬다. 지금 계속해서 인상을 했거든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상쇄할 정도로 반영을 했다고 현대제철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했을 때는 스프레드, 마진 확보가 가능한 가격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상반기에 5만 원 인상했고요. 하반기에 12만 원 인상했어요. 그래서 총 17만 원 인상됐는데 현재 완성차 업체들과 추가적으로 15만 원 수준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총 32만 원이 인상됩니다. 아, 추가군요. 네. 네. 15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요. 추가 1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32만 원을 차 강판격을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철강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철강업체들의 원료는 철강석, 뭐 코크스 아니면 전기로는 철 스크랩. 그러니까 뭐 그 크게 고로랑 전기로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고요. 고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마솥이고 열로 이제 가열을 하는 거죠. 할머니들이 가마솥 나궁에 불 때듯이 전기로는 그걸 전기로 하는 거죠. 그럼 고로는 원료가 철광석, 원료 철광석 광물이고요.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 관물 원물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가공했다가 나온 고철, 철 스크랩이라고 불리는 고철이에요. 어쨌든 고철 가격 아니면 철광석 가격, 거기 코크스 가격, 그리고 전기로에는 뭐 들어가는 전기 가격, 이런 것들이 원재료 가격, 아니면 원자재 가격, 아니면 부자재 가격, 그래서 원부자재 가격이 되겠죠. 그거 인상분만큼 아까 말한 세 곳의 전방산업 있잖아요. 조선, 건설, 자동차. 여기랑 이제 삿바싸움을 벌이면서 협상을 해서 그것이 자기가 철강회사가 원하는 만큼 통과가 되면 가격 인상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되겠죠. 네. 철강 업체들이 이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제대로 이제 판가에서 전가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전방 산업사들과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인상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 쪽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 쪽이 가장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뭐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겠죠. 이익을 따지겠으나 어쨌든 철강 업체가 저걸 뭐 승리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협력해서 평생 같이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누구 하나가 이겼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 사업 파트너 간에서 누가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웃기잖아요. 사업 파트너는 같이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졌다기보다는 자동차 회사도 감당할 만큼 그리고 철강회사의 어떤 그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 부분을 반영시켜줬겠죠. 근데 반면에 조선사, 그러니까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뭐 둘이 누가 죽는 게임이 아닙니다. 철강회사가 뭐 인상을 한다고 해서 조선건설 자동차가 죽으면, 그럼 조선건설 자동차가 없어지면 철강회사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철 덩어리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어요. 뭐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 들어가는 고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같이 가야 되는데 조선사 파트너, 조선사 쪽 파트너는 약간 좀 이걸 좀 껄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조선이 이제 살아나는데 네. 조선사의 논리는 그래요. 자동차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늦어진 게 뭐 제네시스가 뭐 9개월, 뭐 12개월 이후에 받는다? 뭐 그 정도인데 조선은 기본적으로 배를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되면 2년 뒤에 나옵니다. 2년 뒤에 나오는데 계약은 지금 했죠. 근데 돈은 2년 뒤에 받아요, 돈을. 네. 그러면은 이 만약에 지금 철강회사가 계속 인상 요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조선회사가 지금 만약에 요거를 반영시킨다고 하면 나는 싼 철강 가격으로 저기를 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건 돈을 2년 뒤에 받는데 지금 원가 상승 부담을 가져버리면 그 돈은 또 2년 뒤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상분은. 그러니까 조선회사는 우리가 지금 뭐 백고동을 울리네 연초부터 무슨 LNG선을 수주를 해서 대박을 냈네 그거는 조선사의 지금 사이클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막 축포를 터뜨리는 것 같잖아요. 뭐 수주했다고. 네. 근데 수주한 돈은 2년 뒤에 받기 때문에 거의 80%를 2년 뒤에 받습니다. 시적으로 바로 이어지지가 않는군요. 그러니까 그 축포를 터뜨려서 기사화돼서 좋다고 우리가 좋은 게 아니다 절대.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철강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우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이 논리예요 지금. 그래서 자동차보다는 힘든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 이거 1년에 두 차례 조선사와는 협상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 1월 달에서 6월 달 선박용 후판 포함 철강 제품 가격 협상 진행 중으로 나오고 있고요. 조선사 평균 톤당 10만 원, 톤당이라는 거 후판 얘기하는 거 후판. 후판은 두께 6mm짜리 이상 제품이고요. 자동차에는 강판을 납품하지만 조선사에는 후판을 납품합니다. 두꺼울 후자 한자를 써가지고. 네. 왜냐하면 조선 배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두꺼워야지 물도 안 새고 부식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톤당 10만 원 이상 인상 방안이 유력하다고 나왔으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3사가 공시한 후판 가격이 지금 2020년 톤당 평균 68만 원에서 지난해 이미 114만 원으로 급등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달 중순에 4월 중순 국내 시장 유통 후판 가격이 톤당 140만 원이니까 1년 만에 2배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박 제조원가의 20%가 이 후판 가격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톤당 10만 원 인상을 철강업체에서 요구한 이 부분을 조선회사에서는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지금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서야 몇 년을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수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2년 뒤에 봤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올라가던 그 사이클 죽는다 이러고 있죠. 근데 철강회사는
어쩔 수 없다. 철광석 가격 올해만 해도 22.5% 올랐고 제철용 유연탄 가격, 철광석은 원료겠죠. 유연탄은 시멘트에서 보시다시피 땔감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연료겠죠. 원료와 연료를 합쳐서 원자재라고 하긴 하지만 제철용 유연탄 47.4% 올랐기 때문에 원료 가격 상승을 후판 가격에 전가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10만 원 이상에서는 인상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뭐 10만 원 안팎에서 결정은 될 것 같아요. 조선사가 결국 뭐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그래서 조선사의 주가가 아무리 저거를 터트린다고 하더라도 축포를 터트려도 이런 네.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가 부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조선사가. 철강업체는 어쨌든 조선사랑은 좀 자동차 쪽같이 인상은 순활하게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톤당 10만 원 이상 방안이 유력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인상은 될 것 같아요. 조선사도. 네. 네. 조선사와는 이제 협상 중인데 인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전방산업 3개 중에 이제 2개와 협상 중이거나 상승시키기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이제 마음을 지었고 이제 남은 것은 건설업계네요. 지금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건설도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 뭐에 반발하고 있냐면 철강업체가 공식을 바꿨어요. 이거를 철강업체에서 포뮬러라고 합니다. 포뮬러. 포뮬러가 어떤 수학의 공식 같은 그런 체계 이런 걸 의미하는데 원래 철근에 매겼던 포뮬러를 변경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변경을 시킨 거를 뭐 지금 현대제철이나 언론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현대제철은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대형 건설사랑 협상하는 게 있고 나머지 중소형 건설사랑 협상하는 게 있는데 대형 건설사랑은 얘기가 끝났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중소형 건설사가 말을 하더라도 보이스를 크게 못 내요. 10대 대형 건설사가 이미 그렇게 해버렸다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도 우리가 공식을 바꿨지만 이건 대형 건설사랑 이미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가 뭐 약간의 반발은 있었지만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이미 3월 말에 대형 건설사들과 충분한 소통 후에 가격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고 현대제철이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주 원료만 넣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주 원료는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포스코는 그러니까 고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전기를 발생시켜서 어떻게 열로 철을 녹이냐면 그 우리 뭐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기구 보면은 뭐 방망이 같은 거 두 개 달려 있고 막 자꾸 운동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연필심 같은 게 두 개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그 끝이 시뻘개집니다. 그 시뻘개지는 데서 열이 발생돼서 철을 녹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필심같이, 물론 연필심같이 표현했지만 연필심같이 얇은 게 아닙니다. 필라테스 기구처럼 굵은 방망이 같은 거예요. 보고 때리는 방망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전극봉이에요. 전극봉. 근데 전극봉은 부원자재거든요. 그거랑 합금철. 그러니까 합금철이랑 전극봉은 주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주원료는 전기로에서는 철스크랩이겠죠. 이른바 우리가 고철덩어리라고 부르는. 그래서 원래 철스크랩 가격만 이 저기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 어떤 공식이었냐면은 철근 가격에 철스크랩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변동됐을 때 월별 고시를 했습니다. 철스크랩이 원재료니까요. 근데 올해 2월 달부터 현대제철이 공식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은 여기에 합금철하고 전극봉 있죠? 네. 합금철은 아까 고철 철스크랩에다가 첨가해서 넣는 것이고 전극봉은 그 뜨겁게 가열해서 녹이는 거예요, 직접. 근데 이게 다 소모품이에요. 합금철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전극봉은 그게 우리 똑같잖아요. 막 가열해가지고 뭐 그걸 쓰다 보면은 우리 고데기 같은 거 생각하면 고데기 쓰다 보면은 고데기 끝이 닳아가지고 고데기를 갈아야 되잖아요. 전극봉도 소모품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부원자재, 원자재가 아니라 부원자재. 부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2월 달에 여기다 반영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그 가격 공식 포뮬러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바꿔버리는데다 반발을 했는데 반발을 하니까 3월 달에 이미 그 대형 건설사랑 얘기를 한 거다. 거기다가 또 뭘 넣냐면 전기료 인상분. 이게 크거든요. 현대제철이 주로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전기로. 전기를 열로 바꿔갖고 아까 전극봉에다 열을
내게 해서 그걸로 녹인다, 금속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기비가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전기를 24시간 가동을 시켜야 돼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끊어버리면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요. 물론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주긴 하겠죠. 근데 이 전기료 인상분까지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자기네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철스크랩 평균 가격만 플러스 5%, 마이너스 5% 될 때마다 가격 고시분 인상을 거기다가 인상이든 인하분이든 반영해서 월별 고시를 했는데 합금철 전국봉 부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해서 거기다가 전기료 인상분까지 적용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격 포뮬러를 바꿔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좋은 거죠. 가격 공식에다가, 그러니까 그거죠. 붕어빵을 만드는데 원래 붕어빵에 들어가는 밀가루랑 팥 가격만 하다가 붕어빵을 싸는 그 봉다리 가격 있죠. 봉다리 가격이랑 아저씨들이 손 그걸 하면 오염되니까 비닐장갑. 그 비닐장갑이랑 봉지 가격까지 거의 넣어버린 거예요. 소비자한테. 붕어빵 네. 한 마리에 1,000원에 팔다가 거기에 그 가격을 해가지고 1,500원에 판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붕어빵 사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진 게 아 옆에 다른 그 단지랑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옆 단지에서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붕어빵 장사 아저씨가 그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를 했냐면 할증금. 여기서 엑스트라 차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피자랑 똑같아요. 피자 엑스트라 그 끝부분에다가 끝부분 버리시는 분 많죠. 근데 끝부분에다가 치즈 같은 거 넣으면은 뭐 플러스 2,000원 해가지고 그거 먹잖아요. 그거. 네. 그거랑 똑같아요. 뭐를 했냐면 기본 철강제에다가 합금이나 표면 처리를 통해서 특정 성질을 지니게 하는 추가 과정에 대해서 그 부과되는 요금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철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삼풍백화점도 그 붕괴된 거 보시면은 철근이 설계도에 들어간 것보다 개수도 적고 굵기도 얇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무너진 거죠. 근데 우리 건설 현장 돌아다니는 거 아닌데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옆에 그 철근 중에서 그 마디에 막 굴곡 튀어나온 거 한번 보신 적 있죠? 네. 길거리 가끔 가다 떨어져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SR이라고 스틸 라운드라고 아예 매끈한 게 있고요. 이 지금 SD라고 불리는 거는 스틸 디폼드라고 그 마디가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막 기역자로 구부러진 것도 있고 가끔 돌아다녀요. 공사 현장 옆에 떨어진 거. 그걸로 이제 인장 강도를 평가하는데 그게 SD300에서 SD600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인장 강도가 좋겠죠. 근데 철근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SD4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디가 튀어나온 그 스틸 디폼디드.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은 2형 철근이라고 해요. 아까 원형 철근이라고 하는 거는 매끄러운 철근이고요. 근데 보통 2형 철근을 쓰죠. 왜 그러겠어요? 원형 철근을 안에 박아놓고 시멘트를 붙여봐요. 매끄러우니까 잘 안 붙겠죠. 근데 아무래도 마디가 튀어나온 걸 하면은 접착이 좋겠죠. 특히 고층 건물 세울 때 무조건 2형 철근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형 철근으로 하는 거에 강도 중에서 SD400짜리가 철근 가격 기준점인데 여기다가 고강도, 내진용, 용접용 이런 거 성능 추가할 때 붙는 엑스트라 비용을 여기다 같이 매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자기가 받아야 될 걸 여기다 다 매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S400, 600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항복 강도예요. 항복 강도는 변형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 구부렸을 때 꺾었을 때 버틸 수 있는 강도 인장 강도는 늘어뜨렸을 때, 쭈그러뜨렸을 때 버틸 수 있는 강도. 어쨌든 지금 뭐 서울시에서 35층 이상을 허가했잖아요. 스카이라인을. 네. 만약에 50층짜리 고층 건물이 생긴다. 그러면 항복 강도가 높은 철근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고층 건물이 많이 나오고 이 인장 강도니 항복 강도니가 높아지는 거를 갖다가 이 현대제철이 이거를 다 건설회사에 넘길 때 이 비용까지 다 청구해서 넘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격 포뮬러 바꿨죠. 철근 가격에 여기 들어가는 어떤 고성능 고강도에 대한 비용도 건설사에 다 부담시키죠. 근데 건설사는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보시면 시멘트 대란 이틀밖에 안 남았다. 철근 업체들 뭐 파업한다. 건설 업체들 건설 현장 지금 중단됩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랑 이미 협의가 됐다고 하고 그래서 건설 쪽도 지금 이쪽 반영이 되는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 조선사만 약간 마지막에 약간 조금 껄끄러움이 있을 뿐이지 지금 전방산업 3사 세 곳이 전부 다 철강 가격의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철강 업체들은 지금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설업계와도 유리한 협상을 하면서 앞으로 철강 업체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